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이제 어디를 하냐면요. 우리가 78페이지에,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할 거예요. 그래서, 78페이지를 보시면, 공동주택이요. 관리, 분쟁, 조정, 위원회. 그러니까 우리가 보시면 이제 공동주택에서 진행되는 이제 그 관리를 하다 보면 분쟁이 일어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쟁을 누가 이렇게 처리를 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청에 이제 예전에는 시청 주택과에 가서 거기에서 주택 이제 이 관리 쪽에 또 주택가 내에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계속 이렇게 그 관리 분쟁을 해결하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분쟁 조정 위원회를 별도로 두어서 여기에서 이렇게 좀 분쟁을 많이 조정을 하고 해결을 해보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작년 그러니까 이제 해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시험에 나왔고 그 전년도 이제 18년도에도 시험에 나왔고 계속해서 이렇게 매년 한 문제씩은 충분히 이렇게 출제가 되는 그런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보시면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인데 이 앞에 우리가 중앙자가 붙어요. 그래서 중앙 우리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이렇게 표현도 하고 또 지방에도 있어요. 지방에도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나눴다는 것은 우리가 이쪽에서 하는 일이 조금은 틀리겠구나. 그리고 중앙에서 우리가 지방까지 전부 다 이렇게 일을 하기가 벅차서 지방에도 이렇게 놔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우리가 누가 여기를 이렇게 설치를 하냐면 어디에 설치를 해놓느냐면 설치는 이게 국토교통부에 이렇게 설치를 해요. 그리고 이 지방은 시군구에 설치를 합니다. 시군구에 설치를 하는데 우리가 이게 또 시험에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시도에 설치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틀린 편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시도에 이렇게 설치한다 그래서 이게 틀린 편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험에 이렇게 등장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 심사에 관련된 일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딱 못을 박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자 관련해서 그런 내용도 분쟁이 많을 텐데 그런 내용은 여기에서 하지 않겠다. 그럼 그건 뭐야? 하자는 뭐 분쟁이 없다라는 거야? 아니면 안 하겠다라는 거야? 그런 뜻은 아니고요. 우리가 보시면 하자 심사 분쟁 조정위원회는 좀 더 오래전에 생겼어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생긴 지가 뭐 얼마 안 됐다면 한 3, 4년 이 정도 됐다면 그 하자 분쟁 조정위원회는 10년이 넘어 이제 10년이 넘게 이렇게 되어서 거기에서 법이 많이 정비가 됐고 하자 관련에 대해서는 이미 분쟁 해결을 많이 해오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중앙 공동 분쟁 위원회에서는 거기에서 법도 미비한 거는 다 가지고 와요. 가지고 오고 그러니까 거기에 없는 법들 조금 추가해서 넣었고 지방은 더 이제 간략하게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하자 심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쟁은 여기에서 보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좀 보시면 좋겠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시면 여기에서 어떤 걸 볼 수가 있냐면 심의 조정사항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를 더하면 심의 조정사항이 있는데 이것도 출제가 잘 되고 있어요. 보시면 그럼 우리가 어떤 것부터 보냐? 우리가 이제 중앙 거부터 보고 지방 거를 이렇게 보고 비교를 좀 해보겠어요. 그러면 심의 조정은 어떤 거를 이렇게 심의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 공동주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이렇게 한다고 보면 돼요. 그 중에서 하자는 제외하겠다. 그러니까 거의 다 들어가져 있어요. 하는 일이. 우리가 어떤 것들이냐? 그러면 우리가 이 관리비에 대해서 또 하겠다. 또는 사용료에 대해서도 이렇게 집행한 거. 또는 장기수선 충당금. 금에 대해서 우리가 보겠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용료 또는 소음 관련 층간소음이 있잖아요. 분쟁 해결 이런 것도 분쟁이 많은데 요 층간 소음은 우리가 그 뭐 극단까지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쟁에 대해서도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주택 관리 기구에서 일어나는 일 기구의 분쟁 문제 또는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모든 일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또 입대위가 많이 차지하고 있죠. 입대 또는 또 관리 주체도 있고 입대위에서 또 동별 대표의 동별 대표자의 대표자의 또 여기에서 그 우리가 자격 여부 이런 것 등 관련해서 전부 다 여기에서 심의 조정은 여기에서 하자만 빼고 거의 모든 그 주택 단지에서 일어나는 일에 모든 것을 심의 조정 이렇게 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보시면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그리고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이것도 22에 나왔죠. 여기 우리가 심의 사항이냐 아니냐 맞냐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이제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에 관련하여 분쟁의 심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볼 수가 있겠네요. 지금 그러면 중앙, 지방,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관할이 있어요. 그러면 중앙에서는 어떤 거를 주로 보냐면 업무 관할이래요. 그러면 중앙에서 보는 일들은 이런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시군구 이 시군구에는 전부 다 설치를 하면 좋은데 지방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 위원회를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판단해서 거기는 시군구가 너무 적어. 그래서 공동주택이 얼마 없어. 뭐 서너 개밖에 없는데 거기서 분쟁이 일어나도 뭐 얼마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서 이런 시군구에는 설치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이런 시군구에서 시군구의 지방 지분이가 지방 분쟁 조정 위원회에 우리는 이렇게 줄입시다. 지분이가 없는 데가 있어 설치가 안 된대. 그런 데에 대해서 관할.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해서는 요거는 이쪽 시군구에서 이렇게 분쟁 해결을 하세요. 그리고 그쪽으로 일을 이관시켜주는 거죠. 관할 분쟁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한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둘 이상의 여기서 보시면 둘 이상의 시군구가 겹친 곳 시군과 겹친 것도
환할 분쟁을 여기에서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로 하는 분쟁이, 분쟁 당사자 쌍방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이 지방 분쟁 조정 위원회에서 우리가 그 가래를 타지 말고 협의하여서 중앙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 위원회에 가서 우리 그 요 분쟁을 해결하자. 이렇게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앙에서 하겠다. 그런 거고요. 또 그리고 이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의 세대수가 이상인 곳에서 일어난 분쟁은 중분위로 와라. 중분위에서 처리를 해주겠다. 지방에서 하지 말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500세대 이상도 잘 보시면 좋겠어요. 그 밖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관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이에요. 그래서 이 500세대 이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분쟁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구성이 나와 있는데, 구성을 보시면요. 우리가 여기 구성은 우리가 몇 명 이상으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위원장을 포함해서 위원장 1인 포함 1인 포함해서 우리가 15명 이내로 이렇게 구성한다. 이게 중분이고 지방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그리고 우리가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명칭이 우리가 임대주택 관리가 안 들어가요. 여기는 관리라는 표현이 안 들어가고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여기도 10명 이내로 이렇게 구성을 해요. 참조로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렇게 위원장 포함해서 50명 이내로 구성 해요. 이렇게 구성을 보면 이렇게 이제 위원회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중앙 분쟁 조정위원회 15명, 10명, 50명 이것도 좀 한번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여기에서는 성별을 고려해요. 성별을 고려한다. 이것도 이 재작년 시험에 나왔어요. 성별 고려해서 우리가 임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구성을 보시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이요. 구성은 우리가 어떤 거를 좀 볼 수가 있냐면, 우리가 1급에서 4급, 이렇게 해서 공무원으로 구성을 해요. 이게 고위직 공무원이죠. 그리고 보시면 여기에서는 이제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이런 사람을 여기에다 이렇게 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얼마 이상 두냐면 6년 이상 재직한 사람을 3명 이상 둬야 돼.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을 몇 명 이상이요? 3명 이상 두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어떤 거 보실 수가 있냐면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 공인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
구성원을 두어야 되고 둘 수 있고 우리가 구성원으로 우리가 이 회계사 또는 세무사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보실 수가 있냐면 이제 노무사도 있고요. 여기에서 건축사 또는 노무사 또는 감정평가사 평가사를 우리가 여기에 둘 수가 있다. 이 감정평가사는요 여기에만 있어. 저기 지방에는 없어요. 또 이게 빠져나가. 그러니까 감정을 해야 되는 일 같은 경우에는 이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다 어떻게 중앙으로 다 올려야 돼. 이 감정평가사가 이 중앙에는 이렇게 위원으로 구성돼서 들어가지만 지방에는 이게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분쟁 같은 경우에는 다 중앙에서 처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런 사람들은 경력이 얼마 정도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10년 이상 근무를 해야 돼요. 회계사 이런 노무사 이런 사람들 10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주택관리사로서 여기 우리하고 관련된 게 있어요. 사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로서 관리사무소장을 해야 돼. 소장으로 얼마 이상? 10년 이상 근무를 하면 여기 이제 구성원으로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전문적으로 이렇게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이고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정한 상황. 여기는 이제 추천하는 사람들이 되게 이렇게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 우리가 지방 분쟁조정위원회는 여기서 이제 바뀌는 게 조금씩 이렇게 낮아져요. 이렇게 감정평가사가 이렇게 안 들어갔다든지 그리고 여기에서 이런 6년 같은 거 기한이 없다든지 뭐 이렇게 돼요. 여기가 조교수로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금 낮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교를 하면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어떤 게 포함이 된 그 출제가 됐냐면 이거 잘 볼 것이 중앙 분쟁조정위원회가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구성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서 위원장을 제외한 인원이 이렇게 15명 이내로 구성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계속 요소 요소마다 출제가 안 된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기를 좀 잘 살펴보시고요. 건드는 데마다 이렇게 문제거리가 되고 있어요. 여기는요. 그래서 거기 양가로 3번을 보시면요. 3번의 양가로 3번 중앙분쟁위원회 위원장 임명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임기 및 연임에 관한 사항 거기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임기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2년의 연임이 가능해요. 2년 그리고 연임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40조 3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위원장하고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있어요. 이 위원장하고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누가 이렇게 그 임명을 하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을 해요. 그래서 여기 임명은 관이 임명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위원장하고 분과위원장이에요. 우리가 왜 그러냐면 이제 거기에서 위원장이 일이 많아서 많이 비울 수가 있으니까 분과위원장을 우리가 이제 부위원장 겸 이렇게 두어서 그 사람이 또 이제 많이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시면 거기에서 이제 뭐 재척 사유나 회피 사유가 있고 여기에서 이제 회의를 결정할 때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렇게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의를 이렇게 보시면 1번을 한번 봐보세요. 회의 등에서 양가로 1번을 보시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출제 지문이고요. 양가로 2번을 보시면요. 중앙분쟁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를 이렇게 공지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회의 일시 3일 전 그렇게 또 한번 보시고요. 6번을 보시면요.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으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통보를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 위원들을 소집할 때에는 얼마면 되고 위원 소집 여기 위원 소집은 그러니까 회의를 하는 거죠. 소집 그러면 3일 전에 통보를 하면 되고 또 이해관계인은 얼마 5일 전에 통보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이제 거기에서 여기가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뭐 이렇게 이제 막 그래 이 공동주택에서요 이런 게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501호가 601호가 너무 뛰어서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다고 이렇게 이제 분쟁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진짜로 그러는 건지 여기 이제 602호에게도 이렇게 한번 이해관계인을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한번 나와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실래요? 601호가 진짜 그렇게 옆에서 많이 뛰고 그렇게 시끄럽게 하나요?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물어볼 때 그런 이해관계인은 여기 전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통보를 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요. 우리가 또 중요한 걸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이런 내용은 뭐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적인 결정은 위원장이 정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8번을 보시면요. 이 내용을 한번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분쟁조정 사건을 전자적 방법으로 접수 통지 및 송달하거나 민원 상담 및 홍보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분쟁조정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중앙분쟁조정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 조정 시스템 그래서 이게 이 정도가 이제 그 주관식으로 되기에는 조금은 그런데 어렵게 낸다면 나올 만도 한 또 그런 지문이 되겠네요. 그래서 한번 보시라고 그런 거고요. 분쟁 조정 신청에 조정 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조정을 보시면요. 그 2번을 한번 봐보세요.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그렇게 하고 뒤로 가면 이렇게 돼요.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그러면 아까 얼마 전에 부른다고요? 5일 전에. 그리고 3번을 보시면 조정 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정을 얼마 만에 한다고요? 30일, 30일. 그래서 조정을 30일에 하는데 요 30일을 기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30일을 좀 보셔야 되고 그 뒤에 지문이 더 중요해요.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의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30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 여기에서도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내가 수락을 한다 안 한다 이런 것을 수락 여부
수락 여부를 30일 이내에 통보를 해야 돼요. 통보를 해야 되는데 이 30일이 중요해요. 요거는 출제도 한번 됐어요. 그런데 30일 이내에 만약에 이렇게 통보를 안 했다. 그러면 이 조정안이 있었어요. 그러면 조정안 대로 우리가 수락한 걸로 본다 이렇게 된 거예요. 통보가 없으면 조정한 대로 수락한 거로 본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간주가 돼서 확정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30일, 30일을 또 여기서 30일 이내 조정을 그 통보를 하지 않으면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보니까 정확히 봐야 되겠죠? 그래서 6번을 한번 봐보세요. 오항에 따라서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 조정서 조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그래서 이렇게 해버리면 수락이 돼버리면 여기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이 재판상 화해도 잘 보셔야 돼요. 이 재판상 화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주관식으로 이렇게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는 중앙이지만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는 수락이 되면 어떤 효력이 있냐면 조정조서 조정조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 그래서 이 표현도 중요하고 재판상 화해도 중요한 표현이 돼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주관식 가로넣기에도 이렇게 나올 만한 문제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정조서나 이런 것도 이제 뒤에 가서 또 한번 보면 되고요. 그래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관할이 있습니다. 업무 관할은 여기에서 아까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이란 500세대 이상. 우리가 어디에서 봤어요? 우리가 500세대 이상 여기에서 봤잖아요. 중요하다고 그랬고요. 분쟁은 충분히 해서 한다.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스스로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이송한 분쟁도 여기에서 우리가 더 보겠다 이런 거죠. 이송한 분쟁. 지분위에서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쪽으로 이송을 했어요. 이거는 중분위에서 좀 봐주세요. 그리고 이송을 하면 중분위에서는 그것까지를 봐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에서 추가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정위원으로 구성에서 보시면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우리가 이런 사람 중에서 7로 보면 이런 사람이죠. 조정 업무를 이렇게 본 사람이 있어요. 조정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이런 사람도 가능하다. 그리고 8번으로 또 추가로 이렇게 보시면 이런 사람도 가능해요. 공동주택 관련 업무, 주택 관련 업무로 우리가 5년 이상 관련 업무를 한 사람도 이 구성원으로 이렇게 드릴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조정의 거부와 중지가 있는데 2번만 한번 봐보세요. 중분위는 신청된 사건의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조정 후 처리를 중단하고 이를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그 사람은 모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려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중분위에서 분쟁의 당사자에게 조정 절차 중 합의 권고를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는 여기 진행의 협의의 진행 사항에서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 그 진행 과정으로 넣지 않겠다 이런 거예요.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우리가 보시면 거기에서 2번을 봐보세요. 분쟁 당사자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거기에서 조정조서를 잘 보셔야 돼요. 그거는 충분히 우리가 주관식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의 조정조서. 그래서 우리가 이 조정조서를 보셔야 되고 여기에서 재판상 화해를 보셔야 된다. 거기 지방공동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10명으로 구성을 하되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도 좀 확인을 하셔야 된다. 우리가 이제 구성을 보시면 우리가 해당 시군구의 소속 공무원이면 되고 공무원은 법학, 경제학, 부동산학 그 주택 분야에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이면 된다. 그리고 아까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공인농사가 있는데 거기에 뭐는 없다? 감정평가사는 없다. 그래서 지방에는 감정평가사가 없으니까 이 사람이 들어가면 틀리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시험 문제에 대기에 좀 좋죠. 그리고 공동주택관리사무소 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그런 사람은 여기에서는 아까 저기에서는 어디였어요? 4로 주택관리사로서 소장으로 이렇게 10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됐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 이런 사람은 사가 되기까지에는 소장으로 하면 3년이 필요하고 소장이 아니고 일반 공무원이나 그런 데에서 이렇게 그 직원으로 근무를 했다면 5년이고 그러니까 이 10년 플러스 이걸 해야만이 되는 기간이잖아요. 그런데 지방에서는 그냥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이에요. 지방은. 그러니까 여기 지방에서는 5년 이상. 그러니까 많이 완화가 됐죠. 여기 3년 더 안 써도 되고 여기에서 이제 그냥 5년이니까 예를 들어서 보로 3년, 사로 2년만 이렇게 소장을 했어도 여기에 구성원이 될 수가 있잖아요.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좀 살펴봤고요. 다음에는 이제 그 85페이지 대업무에 관련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요 중분위하고 지분위는 매년 시험에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정리를 잘해서 시험에 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